안녕하십니까, 알테마이폰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개봉기 영상은 보이시는 것처럼 삼양에서 새로 나온 AF50mm F1.4 소니의 E마운트 시스템용으로 나온 AF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5월달에 발표를 하고 6월 9일날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밝기는 F1.4에서 F16까지 올라가고 최소 초점 거리는 0.45m 그리고 필터 사이즈는 67mm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MF 렌즈를 만들었던 매뉴얼 포커싱 렌즈를 만들었던 삼양에서 드디어 AF 렌즈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열어보면은 스틱, 그리고 다른 삼양 렌즈를 사면 들어있는, 똑같이 들어있는 여기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렌즈 설명서들이, 보시는 것처럼 설명서들이 들어있는데, 설명서랑 보증서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렌즈를 빼고, 한 다음에 치우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양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이 글씨가 엄청 크게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작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렌즈 후드가 화형인데 예전에는 이 길이가 되게 길었어요. 여기 긴 쪽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는데 후드 자체가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를 P&I 때 유저분들이 많이 어필을 해서 작고 이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렌즈 사이즈는 약간 큰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적당한 무게, 한 손에 쥐어줄 때 느낌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역시나 유저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글자가 너무 많다는 게, 여기도 글자가 있고 여기도 글자가 있고 여기도 글자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차후에 나올 렌즈들에서는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렌즈는 있는 F7R2의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무게도 적절한 무게입니다. 근데 지금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AF를 잡을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컨트라스트 AF 사이즈가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현재는 잘 모르겠네요.